네,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판을 받고 있죠. 오늘은 그 친형의 부인과 딸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. 이들은 법정에서 이재명 지사와 대면하고 싶지 않다고 요청해서 이 지사가 스스로 법정 밖으로 나갔습니다. 신선미 기자입니다. 친형 강제 입원 의혹 재판에 아홉 번째 출석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. 지사님, 오늘 재판 비공개로 진행하시겠다고 요청하셨는데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. 이 지사 측은 가족사가 알려지는 게 적절치 않다며 친형 이재선 씨 가족에 대한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요청했습니다.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들이 이를 원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증인들은 또 이 지사 없이 증언하길 원했는데 이 지사는 재판부의 판단 전에 스스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 지사는 형수와 조카가 증언하는 동안 법정 밖에서 내내 대기했습니다. 오늘 증인신문에선 강제 입원 시도가 있었던 2012년 이전에 이재선 씨가 정신질환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.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이재선 씨가 2002년 용인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며 이러한 사실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. 하지만 이재선 씨 부인 박인복 씨는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며 진료를 예약했다가 취소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. 이재선 씨딸 역시 강제 입원 시도가 있던 2012년 이전엔 아버지의 수입이 꾸준히 증가했고 어떠한 이상 증세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 지사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면서 재판부는 신문이 끝날 때마다 변호인을 통해 이 지사에게 녹취서를 전달했습니다.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.